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성욱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종가 거의 저가까지 빠져주는 모습이었는데 다들 보고 있으시느라고 마음고생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 이러한 흐름이 나와주는지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실까요? 그리고 저희 허브경제TV 다음 주부터 무료 추천 종목 챙겨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도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돼가지고 오전에 살짝 호재가 나와주면서 한신기계를 필두로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두산 에너빌리티는 음봉으로 쭉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게 뭐 하나를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냐면 코스피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코스피 시장에서 금융투자의 매도 물량이 무려 7,500억이 나와줬습니다. 외국인들은 520억 정도 나와줬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 투자자 중 금투가 저 정도 포지션을 잡아준다라는 건 공매도를 쳤다라는 거거든요. 혹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선물 시장에서 하방 배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물 시장에서는 의도적으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시가부터 계속 팔아먹고 파생시장에서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줬다. 그러니까 시장 조성자들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들이 만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포지션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두산 에너빌리티 또한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가는 종목인데 아무리 개별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들 주종폭을 좀 명확하게 보여줬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쉽네요. 지금은 한타임 60일선이 다시 한 번 더 매물대로 형성이 되어 갖고 있고 계단식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번에 한타임 다시 한 번 더 이 18,550원 구간을 내려와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좀 봐야 되겠지만 박스 구간에서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원전 호재는 여러분 원전 호재는 이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나와요. 그쵸?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원전 호재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예? 여러분 나와요. 뭘 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호재거리가 계속 나오고 호재거리가 계속 나오고 호재거리가 계속 나오고 누가 봐도 올라가줄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으나 더 냉정하게 봤었을 때는 그런 호재에 반응을 하지 않은 지 벌써 두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자면 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뭐 원전을 수주를 한다, 대형 수주권 나온다, 뭐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뭐 원전을 한다, 다시 한번 원전 동맹이다 뭐다 앞에서의 이 선반영의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 그냥 막말 한마디 하자면요 여러분 그냥 주둥이로 짓거리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주둥이로 짓거리는 건 맞는데 사실 가시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원전 관련된 결과물이 나와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주들한테 돈 빌려서 빚 갚은 거지 진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가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해소가 된 게 아니잖아요. 돈 빌려서 빚 갚았으면 그걸로 신규 사업 제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다른 대기업들 사실 100조, 200조 뭐 50조, 30조 투자할 때 두산 그룹도 5조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금액 자체의 규모를 보면 굉장히 적어요. 두산 그룹이. 근데 지금 변화해야 되는 시점에서 그러지 못하는 게 좀 많이 아쉽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빨리 해외 원전 수주 건수라도 좀 떠가지고 이 가시적으로 사업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증명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거짓말 한 적 있나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안 좋은 말씀 드릴 이유도 없고요. 좋은 말씀만 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냉정하게 봤었을 때 결과물이 나와주지 않으면 두산 그룹주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바로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원전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추세 하방이고 다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분명히 무조건 다시 한 번 더 부각받아요. 여러분 제가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네, 제 손모가지를 걸겠습니다. 여러분 원전 관련된 이슈 다시 한 번 더 부각받아가지고 상한가가 열리 나와주고 그럴 건데 지금은 앞구간에서의 너무 이 프리미엄을 많이 받아버렸기 때문에 바로 움직임을 만들어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도움 받아가시는 분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HERB2019 카카오톡 친구 추가 꼭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혜택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부터 무료 추천 종목 챙겨드릴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 추가 아이콘 눌러주신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아이콘을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서 HERB2019 검색 후에 친구 추가까지 클릭 한번 해주시면 저희 채널 오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